몽환적인 음색과 탁월한 송라이팅 능력, 여성 R&B 아티스트계의 독보적인 존재 시저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아티스트입니다. 켄드릭 라마, 트래비스 스캇 등 유명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으로 이름을 알리던 시저. 2017년 발매한 첫 정규앨범 컨트롤이 그의 음악계를 그야말로 뒤집어 놓았는데요. 시저의 1집 앨범 컨트롤은 사랑과 인생, 음악 등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경험들을 솔직하게 풀어냈고 R&B를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들을 녹여내며 60회 그래미에서는 신인상 포함 5개 부문 노미네이트, 피치포크 선정 2017년 올해 앨범 2위에 랭크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5년 동안 앨범 소식은 없었고 싱글과 피처링 등으로 활동을 이어나간 바 있죠. 그런 시저가 오는 12월 5년 만에 새 앨범을 발매할 예정입니다. 지난 10월 싱글 셔츠를 발표한 시저, 무려 10개월 만에 발표된 시저의 개인 싱글인데요. 다시 개인 활동에 시동을 걸며 지난 11월 8일엔 생일을 맞아 PSA라는 티저 영상까지 게시했습니다. 신곡으로 추정되는 티저 영상 마지막엔 모스 부호가 등장했는데요. 모스 부호를 해석한 결과 SOS라는 단어가 나왔고 팬들은 이번 새 앨범의 제목이 아닐까 추측했습니다. 이후 시저는 빌보드지와의 인터뷰에서 새 앨범 제목이 예상대로 SOS가 맞으며 오는 12월 발매를 앞두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1집 때보다 더욱 향상된 작곡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시저는 로파이 비트와 설프락 사운드를 한 트랙 안에서 경험할 수 있다고 밝혔고 그런지 뮤직과 어쿠스틱 기타를 기반으로 한 발라드 역시 존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12월 3일에는 SNL의 뮤지컬 게스트로 출연, 신곡 무대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죠. 이어 시저는 위켄드와 함께 정식 콜라보 소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틱톡에서 인기를 얻으며 다시 상승 중인 위켄드의 명곡 Die For You. 최근 시저가 이 곡의 리믹스 피처링으로 참여했다는 루머가 일자 팬이 SNS에 남긴 질문에 시저는 존재하긴 하지만 녹음한 지 너무 오래되었다며 재녹음을 해야겠다고 답했습니다. 위켄드 역시 이 소식을 접한 뒤 트위터를 통해 그래 제발이라는 멘션을 남겼는데요. 아직 공식적인 소식은 알려진 바 없지만 벌써부터 팬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 시저가 팬에게 남긴 답변이 삭제되면서 이 루머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저는 위켄드와 지난 2019년 트랙 파워 이즈 파워에서 한 차례 호흡을 맞춘 바 있죠. 신선한 장르와 함께 5년 만에 새 앨범으로 돌아올 시저, 위켄드와의 콜라보 루머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앞으로 어떤 음악들을 들려줄지 벌써부터 많은 기대가 됩니다.